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교재 한번 보세요. 129쪽입니다. 교재. 육아정관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뭐 우리가 하는 게 회계 원리는 계산 문제입니다. 항상 계산한다. 계산이 뭐 어려운 계산 아니고 더하기 빼기다 생각하시고, 육아정관 왜 계산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을 하고 나면은 얼마 벌었느냐, 얼마 손해봤느냐, 그거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재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하나 차렸는데, 뭐,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한 1억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1억이 들어갔는데, 1년 후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권리금이라든지 해서 지금 돈이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재산 상태가. 그럼 만약에 비품값도 감가상각 됐을 거죠, 그죠? 그런데 1년 후에 그 얼마 가치가 얼마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럼 매월 수입, 장부에 다 기록했겠죠, 그죠? 그 1년치 우리가 총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월 급여를 지급했다든지, 집세를 지급했다든지, 뭐, 전기료, 각종 공과금, 세금 같은 거, 그죠? 다 지급하고 나서 빼고 나니까, 순수한 수익이 얼마 남았다. 그거 알아보는 것이 회계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폭넓게 보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하는 거는 가계부고, 그죠? 기업에서 하면은 기업부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기업부기입니다. 관공서에서는 관공서부기고, 이름만 붙이는 거죠. 기업, 뭐, 기업은 소규모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죠? 삼성그룹도, 삼성전자도 우리가 하는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장부가 많아지겠죠, 그죠? 또 말하면은 어떠한 그 개선 과목이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상품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면은 종이컵을 전문적으로 찍어내는 회사가 있다. 이 자체가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 사과 판매 회사가 있다. 사과도 막 종류가 국강도 있을 거고, 뭐 홍옥도 있고. 그죠? 뭐, 고려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계정과목을 만드는 겁니다. 과일도, 수박도 종류가 많잖아. 그죠? 그 수박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비닐하우스 한다. 내가 전문적으로 만약에 뭐, 한만 평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이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기업이죠. 그죠? 그러면 수박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박에. 다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뭐 동그란 수박도 있을 거고, 좀 질투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 종류를 해가지고 수박 하나하나, 그게 계정 과목이란 말입니다. 편한 대로 A 수박, B 수박, C 수박 하든지, 뭐 줄눈 있는 수박, 그죠? 뭐 이런 식으로, C 없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보편, 누구나 어느 기업에서는 할수 있는 전체적인 계략적인 회계학, 회계 장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이제 회계 원리가 있고 회계학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회계학인데, 과목 명칭이 회계 원리일 뿐입니다. 아무튼,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계산인데 더하기 빼기도 하시고, 우리는 더하고 빼고, 그걸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항상 염두에. 우리가 목표는 뭐죠?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합격이고, 회계학을 하는 목표가 뭐냐? 결산하기 위한 겁니다. 결산.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끝에 가서 뭐 하는 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계정과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아시죠? 한번더 시작.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어디쯤 하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숲을 가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자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현, 예, 추, 외상권. 기억하셔야죠. 현해주 외상권,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리고 기타. 지금 현금,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하셨죠? 예금, 은행 계정 조정표 했죠? 주식,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아시겠죠? 주식,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끝나고 나면 이거 들어갑니다.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이런 식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부채 가지고죠. 이제 자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부채. 부채 끝나고 나면 어디로? 자본. 자본 끝나고 나면 어디? 그렇죠. 수익. 그러고 나서 이제 비용.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뭐죠? 예. 다 끝나버리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 가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그죠? 회계 변경, 뭐 오류 수정 이래 해서 뭐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 뼈대는 이렇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강의,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으세요. 예,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처음부터 들으셔야 쭉 이해가 되는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작년에 공부를 한번 하셨던 분들, 한번 해보셨던 분들, 과거에 그런 분들은 뭐 지금 들어도 이해는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회계 원리라는 걸 처음 이래 접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첫 시간 입문 과정부터 차근차근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언제 우리가 국가 자격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수고 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열심히 하는 말 안 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IQ는 두 자리만 되면 됩니다. 머리 좋을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들었어요. 꾸준하게 반복 한 번씩 하시고 그러면은 회계 원리에 80점 나옵니다. 다른 과목 민법과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면은 꾸준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고 또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은 예. 지금 현재 서울 시내만 70세 이상 현직 관리소장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연세가 70세 넘었는데 75세, 77세도 있습니다.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현직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년이 없습니다. 소장 월급이 얼마냐? 주택관리사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호죠. 보호. 주택관리사 보호 이래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야 보자를 떼고 이제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그 주택관리사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리 큰 단지라든지 뭐 1000세대라든지 5000세대 관리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죠. 보호일 때는 이제 말하면은 실습기간이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이미 단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한돼 있죠. 그죠? 300세대 이하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따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월급은 보통 25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기본. 그런데 사가 되면은 전부 300 이상입니다. 다. 300, 400, 500 이렇게 됩니다. 예. 되니까. 그리고 정년이 없습니다. 연세, 오세요. 젊은 분들 많이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또 연세 드신 분도 많이 하지만은 입주를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입주, 젊은 분들 혹시 입주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젊은 분들 한 30대가 위주가 되어서 입주자들이 있다면 그런 데는 단지는 소장을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를 원하거든요. 30대. 조금 앞으로 좀 오래된 데는 뭐 또 50대, 60대. 그런데 아파트는 일단 입주를 하고 나면은 입주한 후에는 관리소장은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견해 줍니다. 그 근무하다가 혹시 뭐 아파트에 주민들하고 서로 말이 마음이 안 맞다. 그러면은 위탁 회사에서 당신은 이리 가세요 하고 다른 사람 그거 보내고 일합니다. 이제 교체해 주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정년이 없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서울 시내 70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보통 뭐 세보면 뭐 60세 넘어서 경비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가리수장이. 그죠? 아무튼 크게 또 충분히 어려운 거 아니고, 뭐 영어 수학 다니는 과목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은 시험이 내년 7월에 있습니다. 불과 한 8개월 공부하게 됩니다. 8개월. 8개월 준비해서 한다면은 한번 투자해 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 연세가 60이든 70이든 관계없습니다. 예, 아무 연세 되신 분도 관계없고, 그리고 머리가 뭐 좋니 나쁘니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공부를 나는 뭐 잘했다 못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이거 할 차례입니다. 그죠? 주식, 예, 주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29쪽. 예, 그거 보시면은 유가증권에서 나오죠, 그죠? 예, 이런 자 책에 있는 거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난다면 읽어보시면 되고, 유가증권이 뭐냐 이랬죠, 그죠? 그첫 줄만 보세요. 금융자산이란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성 권리다 하는 말 밑줄 치시고,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읽어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금융자산이 뭐냐 이 말은 요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나온 용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찰 받을 권리, 현금 받을 권리를 금융자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빌려줬습니다. 그 현금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시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현찰 받아야죠. 그 받을 권리를 우리가 금융자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걸 우리가 이제 회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 그죠?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너와 나의 어떤 뭐 의무 권리 관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레 표현을 합니다. 밑줄 치시고, 이런 말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다. 그러면은 반대도 있겠네. 그죠? 비금융 자산. 아니, 비자잖아. 그죠? 돈 받을 권리가 아닌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산 맞죠? 그죠? 선거금, 계약금. 선거금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좋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은 돈 돌려받겠죠. 그런데 그 해지를 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뭘 받죠? 그렇죠. 물건 받잖아. 요거는 물건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아니잖아. 그리고 요거는 돈을 받을 권리는 돈 받을 권리 아니죠. 그죠? 그게 비금융자산이라는 겁니다. 또,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선거비용. 선거비용. 집세를 미리 줬다. 뭐, 집세를 먼저 줬다. 또는 이자를 미리 줬다. 이거 뒤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자라든지, 뭐, 영업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미리 줬다. 이겁니다. 먼저 줬다. 뭐, 집세를 먼저 줬다는 것은 뭐죠? 집을 사용할 권리가 생긴 거잖아. 돈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비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경품 충당 부채.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부채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데, 선물 주는 겁니다. 선물, 선물.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마일리지 이런 게 있죠.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데, 요런 물건 10개 사면은 1개 공짜. 이런 거. 한개 공짜 했는데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거한개더 주려고 그랬지. 물건 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것도 돈줄거 아니다. 그죠? 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급 법인세. 법인세가 뭐죠? 법인세 세금이죠. 세금인데, 아직 지급 안 했잖아요. 이상하네. 세금 우리가 돈 내는 거 맞잖아, 그죠? 돈 줘야 되잖아. 그런데 와, 이거는 돈 아니고 이거고 이래 불러 합니다. 왜? 자, 이거 보세요.
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미래 현금을 받을 팀잘 보세요. 계약상 권리라 그랬습니다. 첫 줄에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라 그랬죠. 요거는 권리는 권리인데 아, 내 권리가 줘야 되는데 계약상이 아니잖아. 계약이 아니잖아. 그죠? 내하고 세무사하고 뭐 계약 맺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법에 의해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세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비금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다음 중 금융 자산이 아닌 거, 다음 중에 비금융 자산인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요거 네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처음 요거 네개 안에서만 다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 선거금, 선거비용, 경품성당 부채, 미지급. 요거 네 개만 기억하세요. 물론 요거는 이제 비금융 줘야 되는 거 부채에 들어가겠죠. 그죠? 시행은 요겁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해서 자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부채, 그러면. 비금융 부채다. 이것도 부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반대잖아. 선수금. 그죠? 선수 수익. 요거는 물론 이제 말하면 비금융 부채에 들어가는 거, 그죠? 요거 두 개만 비금 자산이다. 요래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가서 우리가 또, 이제 가서 다시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를 금융 자산이다. 요래 분류하고, 요걸 우리는 비금융 자산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중에 또 분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이렇게 아 금융 카드들 아하 돈 받을 권리다.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거 있구나.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유가증권 인식이 있죠, 그죠? 매매일과 결제일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매일과 결제일. 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5월 3일 날 이제 계약을 했잖아. 그죠? 5월 우리나라는 보통 3일 양편 늦게 3일 요날 이제 잔금을 주는데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주식을 샀는데 어느 해에서 내가 주식을 사면서 계약금 10% 줬습니다. 잔금 90% 주잖아. 그죠? 5월 3일 날10% 주고 계약을 맺고 잔금 90% 5월 5일 날 주게 됐는데 어느 날 샀는 거죠?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근데 이 사이에 만약에 막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럼 장부에 우리가 요 날을 취득을 해야 될까요? 요날 해야 될까요? 예. 거기 그거 보세요. 요 날을 뭐라 그랬죠? 매매일. 요 날은 뭐라 했죠? 결제일. 요래 표현한 겁니다. 이건 너가 맘대로 해라 합니다. 이거 하든 이거 하든. 그런데 한번 요걸 했겠으면 요걸 계속 요걸 하고 요걸 하거든 계속 요걸 해라. 항상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이제 발목이 딱 묶이죠. 그죠? 계속 해야 됩니다.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매매일과 결제일이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아래 내려갑니다. 3번에 보시면은 유가증권에 취득원가 나와 있죠, 그죠? 취득원가 나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박스 한번 보세요. 그 박스 보니까 비용 처리했네. 이게 뭐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 그걸 원어로 다그 하면 그 한번 읽어보세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원래 용어가.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니까 중간에 공정에 빼버리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 할 겁니다. 더 기니까 앞으로 단기만 말할게요. 단기. 아, 단기 기타 이래도 아시겠죠? 그죠? 단기 기타. 그러면 단기 하면은 비용 처리하는구나. 그거 보면 거래원가 가는 말 보이죠? 거래원가 박스 속에 거래원가를 비용을 거래원가를 합니다. 거래원가 말 나오거든. 아하 비용이구나. 비용. 예. 여러분들 이제 회계관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 요 나오면 제가 기본 기초의 용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거래원가는 비용이다. 자꾸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뒤에 넘겨 보세요. 그 참고로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면 공정가치, 공정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다. 이래 와시고, 일단은, 예. 거래원가 하면, 비용, 비용. 다음, 2번에 보면 유가증권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한번 보세요. 유가증권. 제가 유가증권 아까 이렇게 분류했죠. 그죠? 요 유가증권을 우리가 크게 뭐라 불렸습니까? 제가 주식과 사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과 사채입니다. 그죠? 예. 주식을 우리가 지분증권, 사채를 우리가 채무증권이다. 지분상품, 채무상품 같은 말입니다. 그 밑에 이해되죠? 그죠? 채무상품, 지분상품,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131쪽으로 넘어갑니다. 단기 손익 금융자산 나오죠, 그죠? 거기서도 중요한 말딴거 없습니다. 취득 시의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하는 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득 시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그 1번에 보면은 취득 원가에 산정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적재한다.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그 시점의 공정가치잖아. 그죠? 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10시에 취득했습니다. 요 10시 현재의 시가가 취득 원가잖아. 그런데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요게 뭘 바뀔까요? 요 시점에는 시가지만은 요게 장부에 뭐가 되죠? 취득 원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취득 원가는 변할 수가 없지만은 요거는 변동이 되죠. 그러니 오늘 사는 거 오늘 현재는 시가지만 내일 돼 버리면 이게 뭐가 돼? 취득 원가 돼 버리잖아. 그죠? 그렇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이, 그죠? 예, 그래서, 취득 시점의 가격이, 그 취득 시점의 시가. 취득 시의 시가가 취득 원가고, 요게 이제 변동이 됩니다. 그죠? 변동. 자, 보세요. 100원 주고 샀는데, 100원 주고 샀던 것이 90원 되었습니다. 요래 바꿔주잖아. 그죠? 요 공정, 이 공정가치를 하죠. 그죠? 공정가치. 다른 말은 뭐라 했죠? 시가. 이게 뭐죠? 취득 원가잖아. 잘 들으세요. 요래 바뀌더라도 요거 바꾼 걸 무시하고 요대로 두면 요거는 원가법이라 합니다. 바뀐 거, 금액이 바뀌죠. 내리든가 오르든 바뀐 걸로 바꿔주는 걸 무슨 법? 시가법이라 합니다. 둘 중에 낮은 쪽으로 하는 걸 저가법이라 합니다. 자, 다시. 금액이 변동이 되더라도 원래 취득원가대로 그대로 그 변동을 장부 기재 안 하는 거, 무슨 법? 원가법. 요렇게 변동이 되면은 요래 바꿔주는 거, 무슨 법? 시가법. 다른 말 무슨 법? 공정가치법. 둘 중에 낮은 쪽, 무슨 법? 저가법. 알겠죠? 네. 보세요. 이제 요런 말을 갖다가 이제 정확해요. 여기 오면은 상품은 저가법을 합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뭐 시가법입니다. 아, 시가법, 시가법이다, 그죠? 건물이나 기타 무형자산 이게 가면은 요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알겠죠? 요거는 원가로 하거나 시가로 하거나 기업에서 뭐할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주식은 무슨 법? 시가법. 상품은 무슨 법? 낮은 쪽으로 합니다. 저가법. 건물이나 기타는 뭐? 원가나 시가로 뭐할수 있다? 선택할 수 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어느 게 제일 우리 그동안 규정이 뭘까요? 표준이 뭘까요? 그렇죠. 원가법이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요걸로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겠죠. 그죠? 요거는 신뢰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믿을 수가 있다 이거잖아. 시가는 자꾸 변하잖아. 시시각각. 요거는 믿을 수가 있다. 검증 가능하니까. 검증 가능하잖아. 샀을 때그 장부 영수증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 신뢰성이 있다.
요거는 좋은 점은 뭐냐? 목적에 적합하다. 목적 적합성이랍니다. 네. 적시성. 내가 집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 좀 받으려 합니다. 은행에 우리 집 지금 담보로 해서. 그럼 은행에서는 우리 집에 내가 5년 전에 살때 가격 볼까요? 현재 시가 볼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보죠. 그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게 중요하지. 이거 아무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이죠?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목적에 적합하죠. 그리고 이거는 믿을성이 있죠. 그죠? 신뢰성은 믿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요거는 목적이죠. 요 하나의 장점들, 이런 거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신뢰성. 아, 이런 거 있구나. 근데 저가법이죠. 그죠? 저가. 낮은 쪽으로 했다. 낮은 쪽으로 하면 이거는 어떤 거냐? 보수주의랍니다. 보수주의. 자, 말이 어려운 게 나오죠. 그죠? 요즘 보면은 뭐, 정치에 보면은 뭐, 보수, 뭐, 그죠? 좌파니, 보수니, 뭐, 진보니, 뭐, 이런 말 쓰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여기 보수주의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간단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개 이상 있을 때, 내가 요걸 선택할 건지, 요걸 선택할 건지, 할 건지, 할 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내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내는 게 좋죠. 그죠? 그럼 장부상에 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는 게 좋습니까?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익이 커지면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 적게 내죠. 그걸 보수주의라 합니다. 아, 보수주의라 하는 것은 장부상의 이익을 뭐 하는 거? 적게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수주의란 말이 나오면, 아, 이익을 적게 하는 거다. 무조건 이익을 줄이면 이게 탈세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탈세, 포탈. 그 세금 포탈이 돼가지고 구속됩니다. 그죠? 구속, 포탈되면은. 이익을 적게 한다는 거는 절세죠. 여기서 절세. 법에 맞도록. 법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세금 적게 내는 거지. 그걸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익을 적게 합니다. 우리가 요걸 선택할 건지, 요걸 선택할 건지, 둘 중에 선택 가능한 두개 이상 어떤 안이 있을 때, 우리 기업에서는 이익이 가장 적은 거, 그래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냐? 보수주의 경향이라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수주의란 말이 나오면은, 아, 이익을 적게 하는구나.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나왔습니다. 원가법이라 하거든요. 아, 신뢰성이 높다. 왜? 검증 가능하니까. 시가로 하면은, 요거는 시가로 하면은 목적에 적합하다. 왜? 시기적절하니까. 적시성. 저가법으로 하는 거는 뭐다? 보수주의 해결책이구나. 보수주의가 뭐냐? 이익을 적게 해서 세금 적게 내는 쪽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아시죠? 예. 요 정도 보시고, 아래 131페이지에서 위에서 다시 봅니다. 1, 취득원가 나왔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손익금융자산은 취득 당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즉,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 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줄 보세요. 채무 증권을 이자 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에 채무 증권의 구입가에는 전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 과목으로 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취득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금 말이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게 뭐죠? 경과이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이자 지급일과 이자 지급일 사이에 샀을 때, 예를 들어서 그죠? 이자 지급일이 1월 1일이고
예, 여기에 7월 1일 날 이자 지급일을 가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5월 1일 날 샀습니다. A로부터 샀다. A한테 샀다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누가 가 있었습니까? A가 가 있었잖아. 그죠?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가 있잖아. 요날 샀으니까. 그럼 이날 나는 그죠? 나는 삼성이라는 이 회사로부터 6개월치 이자를 이날 받는단 말이야. 이날. 이날 중간에 정산해야 되는데 이 회사로 정산한 것이 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중간 정산을 하게 됩니다. 6개월치 이자를 이 회사로도 받습니다. 그럼 요거는 A가 가서 요걸 A한테 줘야 되잖아, 내가. 주고 요날 받을 때는 6개월치 받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빼고 나면 나는 요거 받은 거잖아. 이해됩니까? 6개월씩 이자를 내가 회사로도 받습니다. 받는데 요만큼 그 사람이 가 있었으니까 내가 주고 사야 요날 내가 이만큼 받잖아. 받으면 결국 요거 줘준 거니까 빼고 나면 요거 받은 거죠, 요거요. 요걸 중간에 정산하는 요걸 우리가 경과이자다. 요걸 무슨 이자? 끝수이자다. 요걸 발생이자라 하는 겁니다. 이자는 원금, 액면금액에다가 연이율에다가 12분의 월 하자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 말이 요 말입니다. 예. 그 아래 또 박수만 보세요. 아, 배당금 받은 배당금 수익. 아직 안 받았으면은 미수, 받았으면 현금. 알겠죠? 또 아래 이자. 아, 이자 수익 나왔네요. 그죠? 이자. 아,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다. 예, 그것도 하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그 다른 부분들 제가 전부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겁니다.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예, 134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그죠? 기본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에 기본 예제 부분인데 잠깐 한번 보세요. 기본 예제. 요 기본 예제는 제가 붕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붕괴. 근데 붕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그 예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A에서 주식 100주를 주당 1,500원에 15만에 취득하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으로 부분에 분류했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회사 수수료 만 원과 함께 현금 지급하다 그랬죠. 요 단기 손익 때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밑에 붕괴 한번 보세요. 단기 손익 금융자산 15만 원. 아래 뭐죠? 수수료 비용 만 원, 대변에 현금 16만 원. 이래 붕괴한다 이겁니다. 붕괴할 때. 두 번째.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고 수표로 받았다. 현금 돌았죠? 그 처분 이익 나오고. 예. 그죠? 예. 다음에 3번. 3번에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또 평가했네, 그죠? 아, 손해봤습니다. 평가, 손실. 그 2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했죠, 그죠? 일단 평가를 하고 나서 처분한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는 바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장부상에 그래 했지만은, 우리 2번의 해설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시겠네, 그죠? 왜냐, 두개 나와 있잖아, 그죠? 팔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하고 팔은 걸로 회계 처리했죠. 그죠? 평가를, 그날 현재 평가를 먼저 해보고 나서, 팔고 요래 했는데 처분이 했는데 그거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간평이나 회계학 즉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세무사 시험에는 출제될 수 있지만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장부 이래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처분 손익 평가 손익까지만 이해하자.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기세요. 쭉 넘어가서 137쪽에 있는 거, 그 기타 예제 문제 있죠, 그죠? 그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해설은 여러분들이 붕괴한 거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 붕괴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세요.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하겠습니다. 보세요. 1월 1일 날, 7월 1일 날 취득했다. 그죠? 예, B 2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2만에 샀다가, 그죠? 1년 말에, 1년도 그해 말에 이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18,000원 됐다, 그죠? 다음에 2년도 말이 되었습니다. 2년도 말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 되었죠? 23,00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도 2월에 팔았네요, 그죠? 처분 팔았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24,000에 팔았다. 자, 이게 객관식문에 나옵니다. 그럼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봅니다. 처분 손익 아시겠죠, 그죠? 처분 손익. 자, 보세요. 2만 원짜리가 18,000원 되었습니다. 2천 내렸네, 그죠? 마이너스 2천 원. 요게 요래 올랐네. 플러스 5천 원. 요래 팔았지 않습니까? 플러스 1,000원.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기타죠. 기타는 뭐 한다? 상계. 기억나죠? 상계 한번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상계 얼마? 플러스 3,000 됐습니까? 요거와 요 상계 얼마죠? 플러스 4,000. 요게 정답. 답. 답은 얼마? 플러스 4,000. 아셨죠? 마지막 보세요. 플러스 4,000 나와있잖아. 요걸 뭐로 쳐놨죠? 처분 이익을 거기 보세요. 이익잉여금이라 해놨죠. 해설해 보시면은 그렇게 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익잉여금 옆에다가 처분이익이라 적어 놓으세요. 처분이익 아시겠죠?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분이익 됐죠? 처분이익. 예. 아, 그래서 기타 보괄한 상계한다 하는 거 하나 하시면 되고, 상계.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상각 후 원가 있죠? 이게 만기 보유입니다. 만기 뒤로 넘기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요 기본 예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심화 과정에 가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제 139쪽에 보시면은 관계 기업 투자가 나와 있죠. 그죠? 요 부분은 잠깐 말씀드려 갈게요. 예, 139쪽입니다. 예, 139페이지에 관계 기업 투자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타회사의 주식을 주식이죠, 그죠? 20% 이상 소유 시 우리는 지분법을 사용해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법에.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내가 취득했을 때 지분법 하라. 원래는 무슨 법인데? 시가법이잖아, 그죠? 주식인데, 시가법인데, 요건데, 요래 하지 말고 요거 하라면 돼요. 무슨 알겠죠, 그죠? 주식을 우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몇 프로? 20% 이상 가지고 있네, 그죠?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법? 지분법 해라. 이게 무슨 말이고? 지분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분. 지분은 뭐죠? 목. 네, 목을 말하잖아, 그죠? 주식을 우리가 지분이라 해야죠. 지분 정권, 지분, 목.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천을 취득했는데 이 천원은 그 회사에 발행한 전체 주식의 30%에 해당한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천원, 뭐, 천원, 단위 천원인데, 뭐, 천억이 돼도 되고, 뭐, 1,100만 원, 1,000만 원, 뭐, 천억이 돼도 되고, 뭐, 그죠? 10억 돼도 관계없습니다. 뒤에 이제 생략했으니까. 천원을 취득했는데, 요거는 전체 그 회사가 발행 중에 몇 프로? 30% 해당한다. 그런데 이 회사가 12월 말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700원 발생되었더라 이겁니다. 당기 순이익. 자, 보세요. 그 회사 내 지금 몇 프로 가 있습니까? 3% 가 있잖아, 그죠? 그 회사 이익이 700원이 생겼습니다. 요 중에 내 몫이 얼마일까요? 210원이잖아. 왜? 여기에 30%니까 210원이죠. 요 210원을 돼줘라, 여기에다가. 요게 지분법입니다.
내 지분만큼 돼주는 겁니다. 이익 생겼을 때. 그럼 이제 배당하겠죠, 그죠? 배당. 만약에 2월, 뭐, 3월 10일 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 전체가 만약에 500원이랍니다. 500원. 그럼 요 중에 내 몫은 얼마일까요? 30%니까. 얼마? 150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자, 여기 1000원에다가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죠? 1060원이죠. 잔액 얼마고 보면 여기 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헷갈린 분 있죠. 이상하다. 배당금을 받는데 왜더 하느냐? 아, 빼느냐? 자, 보세요. 요거는 이익이 생겼을 때는 더했죠, 그죠? 이익이 생,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12월 말에 이익이 발생했다는 내가 소식만 들었잖아. 돈을 안 받았죠? 그때 내 장부에 뭐 해놨습니까? 플러스 해놨잖아. 그죠? 요걸 실제 받았잖아. 그, 플러스 해놨으니까, 플러스 해놨, 받을, 요거는 받을 거, 요거는 받은 거. 그래서 뺐다. 자, 다시. 요거는 뭐, 받을 돈. 돈을 내가 장부에 플러스 해놔버리고, 그 중에 뭐다? 요거는 받은 돈이죠. 받은 돈. 그래서 뺐다. 앞으로 더 받을 거 얼마? 60 남았잖아. 투자하는 거 1000하고. 요거 잔액 얼마고, 요거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분법.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분법이란 말은,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지분법이라는 것은 그 치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더하고, 내 지분하고 더하고, 배당을 받으면 내만큼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럼 여기 뭐가 되고, 잔액 되고. 요거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다. 치득원가에다가 이익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배당금 빼고 얼마고 잔액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요게 뭐 문제? 관계회사 투자, 관계기업 투자 하라 하기도 하고 관계 투자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20분 넘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 아까 자 생각하세요. 1년 내라면은 단기 손익금융자산, 1년 후라면은 기타 포괄손익금융자산 했잖아, 그죠? 요거는 20% 넘을 때는 요말안 쓰고 관계기업 투자를 합니다. 관계기업 투자 1000원 열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제가 분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요건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요때, 잘 보세요. 요거 분기까지 해드릴게요. 요거하고 요 분기해드립니다. 요거는 샀잖아, 그죠? 관계기업 투자라 이랍니다. 주식 말안 쓰고 투자 뭐 주식 써도 됩니다만은 1000원 현금 사왔겠죠, 그죠? 현금 100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요거 돈 받았죠, 그죠? 요건 받을 돈이잖아요. 아예 안 받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마찬가지 관계기업 투자 210원 하고 나서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지분법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 210원 이렇게 분기하는 거 실제 받았죠, 그죠? 현금 받았습니다. 얼마? 150원 받았죠. 그럼 요건 관계기업 투자를 빼버립니다. 관계기업 투자 150원. 분기는 이렇게 합니다. 분기는 이렇게. 아직 분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 얼마고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요거는 참고로 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실제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140페이지 보면은 지금부터 해시에 나와 있죠, 그죠? 20%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예. 교재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가세요. 예, 154페이지, 154쪽에 22번 문제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40%를 200만 원에 매입했다. 치드 원가는 200만 원이네. 이거는 전체 몇 프로? 40%, 20% 넘었네. 지분법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80만 원의 이익이 생겼더라. 이익 80만 원 생겼습니다, 그죠? 이익 80만 원 중에서 40% 얼마? 482, 32, 32만 원. 요거 내 거. 80만 원에 40%니까. 아시죠? 또, 그 중에 60만 원 배당을 선했다 그랬죠? 그죠? 60만 원에 40%는 얼마? 24만 원이죠? 그죠? 요거는 빼고, 요 배당이잖아.
빼고 남아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럼 더하고 빼면 얼마? 예, 208만 원이네. 자네 답 얼마고 물으면 답이잖아. 4번 답. 그죠? 이렇게 시험에 세번 나왔습니다. 자, 다시 오늘 하나 주문법 했습니다. 그죠?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배당 이익이 생겼다고 더하고 배당은 빼고 아시겠죠? 지분법. 그럼 이제 오늘 원가법 하는 게뭐 많이 이해하셨죠? 그죠? 시가법도 알겠죠? 저가법도 알겠죠? 지분법도 알겠죠? 이제 법이 다 나왔습니다.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지분법 더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까지 해서 이제 우리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주식. 그 다음 이제 외상하죠. 외상.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 회계 원리의 시험에 50% 한 거에다 그랬습니다. 50%. 지금 요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외상.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